안녕하십니까. 몽키 테니스의 돼지몽키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릴 강의는 원핸드 드라이브의 기본 타점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원핸드의 대부분의 이 문제가 뭐냐면 타점이 늦은 거에서부터 시작되죠. 이게 원핸드의 단점이 뭐냐면 타점을 투핸드보다 뒤로 가져갈 수 없다는 게 투핸드보다 조금의 단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타점을 앞에서 가져갈 수 있다는 게 장점이지만 때로는 백핸드보다 투핸드보다 뒤에서 늦은 공들을 땡길 수 없다는 게 단점이죠. 자, 본 강의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자, 원핸드의 기본적인 타점은 우리 이 몸 앞 이렇게 우리가 몸 앞에 허리를 틀었을 때 이 정면 그리고 팔을 뻗어서 이 몸 앞에 지금 옆에서 보시는 카메라 같이 기본적으로 이 선에서 잡으셔야 돼요. 가장 앞에 타점. 허리를 틀고 나서의 이 타점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놓느냐, 뭐 타법에 따라서 뭐 이 관절에 따라서 선택을 하셔도 되겠지만 기본적으로 원핸드의 타점은 이 앞이 돼야 된다는 거. 자, 시범 멋지게 한번 쳐보겠습니다. 보세요. 자, 이 앞에 이 타점, 그죠? 여기, 예. 여기 백핸드 타점이 포핸드보다 조금 더 많이 앞이 돼야 됩니다. 원핸드는. 예. 그래야 이, 우리가 이 백핸드에서 타점이 늦는 거를 막을 수가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이 타점을 이 지금 몸 앞에 이 정도를 잡기 위해서 공의 접근 방식부터 약간 달라야 되겠죠. 포핸드보다. 왜냐면 이 원핸드 드라이브는 공을 치실 때 이 공을 옆으로 보는 개념보다는 공을 뒤에서 앞으로 보는 개념으로 접근하셔야 돼요. 이렇게. 네. 이렇게 몸을 정면에 앞에다 놓고 공을 친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접근을 하셔야 여러분들이 공의 원핸드에서 타점이 그죠? 넣는 거를 방지할 수가 있어요. 예. 왜냐면, 자, 우리가 원핸드에서 이 타점이 우리 오른쪽 어깨가 앞에 있다 보니까 이 타점이 조금만 늦어도 이게 먹히는 골이 돼요. 예. 먹혀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공에 힘이 땅땅 들어가지 않고 뭔가 공이 칙칙 끌리는 듯한 원핸드를 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그런 분들이 공이 늦어서 밀림의 현상에서 나오는 그런 끌림이거든요. 그래서 원핸드 같은 경우는 이 몸 앞에서 공을 탁탁, 그죠? 힘을 탁탁 주면서 이렇게 약간 끊어치듯이, 예, 이 몸 앞에서 이렇게 조금 더 끊어치듯이 임팩트를 줘야 아주 이런 고급적인 원핸드를 칠 수가 있습니다. 예, 원핸드의 특성상, 몸을, 그죠? 공을 뒤에서 앞으로 보듯이, 공을 뒤에서 앞으로 보듯이 이렇게 타점을 잡으시고, 이게 공 옆으로 가버리면 이게 공이 팔이 옆으로 벌어지는 순간에 굉장히 이 원핸드의 이 체력 소모와 그 다음에 이 팔의 무리와 관절의 무리와 그 다음에 엘보의 원인이 되기도 하죠. 예. 허리를 딱 집어넣고 허리를 딱 여기서 허리를 딱 놓고 나서의 앞, 예. 여기가 기본적인 타점이 돼야 돼요. 여러분들 원핸드 잘 치는 우리 도미니크 팀이나 로저 페더러의 원핸드를 한번 보시면 물론 옆으로 빠지는 공을 이렇게 따라가서 이렇게 치는 경우도 있지만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주로 타점을 넣어서는 계속 먹히는 샷밖에 못 쳐요. 스핀을 주거나 스핀이 걸리거나 의도지 않게 스핀이 걸리는 그런 이런 직진성이 조금 부족한 공들밖에 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공을 뒤에서 앞에서 보는 이렇게 몸에 앞에서 최대한 몸 가까이 붙여놓고 예. 자, 이렇게 몸 앞에 붙였을 때, 이 임팩트 포지션, 손목을 제끼는 상태가 돼야 되고, 예, 여기서 공을, 이렇게 튕겨치듯이, 찍어치듯이 공을 치셔야 돼요. 예, 찍어치듯이. 그죠? 이렇게 앞에서 허리가 들어간 상태로 공을 쳐야 원핸드에 힘이 부족하지 않다는 거. 예, 투핸드 같은 경우는 여기서 우리 왼손이 역할을 하기 때문에 뒤에서 끌어 당길 수 있는 타법을 칠 수 있지만, 백핸드, 원핸드 같은 경우는, 그죠? 늦으면 당길 수 있는 힘이 투핸드만큼 적기 때문에 타점이 이렇게 많이 앞으로 가주는 게 훨씬 여러분들의 이 팔과 저도 이 제 기능을 지금 찾은 지 얼마 되지 않았어요. 지금 엘보로 근육이 파열됐다가 지금 이제 좀 제 기능을 좀 발휘하는데
이렇게 옆에 자꾸 이 타점이 밀리듯이 그래서 원판에 원인들 치시면 엘보의 부상에서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네. 근데 원핸드 치시는 분들, 오늘 저 믿고, 앞에서, 몸 앞에서, 정면에서 두고, 원핸드를 한번 쳐보십시오. 네. 공 치는 맛이 달라질 것입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